안녕하세요. 박미경의 긴급지압 119. 자, 박미경 한의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상하다. 손이 저리네. 이럴 땐 여기를 누르세요. 네, 여러분들 손이 저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. 자, 근데 우리가 왜 뭐 어깨 뭉쳐도 손이 저리죠. 근데 이쪽 근육이, 이 아래쪽 팔 근육이 뭉쳐도 손이 저립니다.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뭐 PC 작업을 많이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작업 때문에 손을 많이 쓰시면은 팔 아래쪽 근육들도 뭉치면서 이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이 쫄려버려요. 이렇게 목이 졸리듯이 잡혀서 손이 저림 증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지압은 어떤 손으로 가는 그 소통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피로를 풀어주는 자리입니다. 첫 번째는 수삼리혈인데요. 수삼리혈은 우리가 이렇게 팔을 굽혔을 때 이 주름이 끝나는 부분에서 손가락 세 마디 정도를 내려온 곳입니다. 여러분들 뭐 이렇게 손을 움직여 보시면 여기 근육이 볼록볼록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자리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수삼리를 꼭 눌러주시면 굉장히 아파요. 꼭 눌러서 풀어주고 5초 눌렀다가 풀어주고 눌렀다가 풀어줍니다. 제대로 누르면 손등 쪽으로 뭔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은 안쪽으로 극문혈이 있는데요. 극문혈은 손에 관련된 급성 질환을 치료하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극문혈은 잡는 방법이 손목 주름과 팔 안쪽 주름의 중앙에서 2cm 정도를 내려가세요. 내려가셔서 역시 꼭 누르시면 5초 눌렀다가 풀었다가 눌렀다가 풀었다가 해주시면 그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감각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손등과 손바닥 쪽에 소통을 시켜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손 저릴 때에는 수삼리와 극문을 자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박미경의 긴급지압 119에서 알려드리는 지압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지압법이고요. 만약에 증상이 계속되거나 몸이 불편하실 때에는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서 진단과 치료를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